어때? 맛있다고 말해. 네, 안녕하십니까. 부자입니다. 네, 오늘은 돼지고기와 감자를 넣어서 고추장찌개와 좀 비슷한 돼지고기 감자 짜글이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재료는 별다른 건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고추장찌개에 들어가는 재료 사용하고 조리하는 방법만 살짝 바꿔서 훨씬 더 맛을 맛있게 만들어내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냄비밥도 해놨으니까 이따가 밥이랑 같이 먹으면 정말 맛있을 것 같아요. 바로 출발하시죠. 네, 우선 재료 손질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료 먼저 양파. 양파는 하나 다 쓰면 좀 달 수 있으니까 반 개만 사용하도록 할게요. 양파는 그냥 숭덩숭덩 큼직큼직하게 썰어주시면 됩니다. 파는 그냥 어슷썰기. 그리고 청양고추 두 개. 청양고추 오늘 홍고추하고 파랑고추 두 개 준비했어요. 호박은 너무 흐물거릴 수 있기 때문에 얇지 않게 썰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감자는 오늘 두 개 다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재료 손질은 끝이고요. 이제 양념 소스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따로따로 넣지 않고 양념 소스를 미리 만들어 놓고 하는 편이에요. 먼저 마늘을 좀 다져 줄게요. 네, 이렇게 다진 마늘 넣고요. 여기에 고추장 크게 두 숟가락, 간장 한 테이블스푼, 맛술도 한 테이블스푼, 고춧가루도 한 테이블스푼, 그리고 굴소스는 반 테이블스푼 정도만 사용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여기에 된장을 아주 살짝 섞어주는 편입니다. 그래서 잘 섞어주세요. 네, 이렇게 재료 준비는 끝났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조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냄비는 쿠자냄비 24로우예요. 네, 여기에 돼지고기 앞다리살 300g 먼저 볶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예열부터 할게요. 네, 예열은 중불에서 3분 정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예열이 어느 정도 된 팬에 오일을 살짝 넣어줄게요. 네, 삼겹살처럼 기름기 많은 걸 사용하실 분들은 그냥 구우셔도 됩니다. 이렇게 오일을 넣고 고기 300g. 아, 그냥 이대로 먹어도 너무 맛있겠어. 네, 고기에 어느 정도 색이 노릇노릇하게 올라오면 이때 후추도 살짝 넣어줄게요. 이렇게 고기가 구워지면서 바닥에 살짝 이렇게 눌어붙는 것들이 생기거든요. 이게 진짜 맛있는 맛을 만들어낼 겁니다. 사실 고추장찌개는 별다른 팁이 없어요. 그냥 뭘 넣어도 굉장히 맛있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는 게 오늘의 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양념을 넣고 제육볶음 하듯이 약간 볶아주시면 이렇게 바닥에 살짝 눌어붙는 것들이 생겨요. 그럼 그거를 계속 긁어내 주시는 겁니다. 그 누룽지가 굉장히 맛있는 맛을, 엄청난 맛을 만들어낼 겁니다. 네, 제가 오늘 사용한 육수는 그냥 쌀뜨물이고요. 쌀뜨물 없으신 분들은 그냥 물 넣어주셔도 괜찮습니다. 쌀뜨물 넣고 그 다음에 불을 가장 세게 켜주고요. 먼저 감자 바로 넣어줄게요. 감자가 익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네, 이렇게 해서 부글부글 끓어오를 때까지 조금 기다리겠습니다. 빨간 찌개를 끓이는데 흰 옷을 입고 끓이다니 내가 미쳤지. 네, 잘 끓고 있는 것 같으니까 한번 열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네, 잘 끓고 있네요.
네, 오늘 저는 찌개가 아니라 약간 짜글이처럼 좀 자박자박한 국물을 만들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뚜껑을 닫지 않고 끓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국물이 끓어오르고 감자가 한 30% 정도, 40% 정도 익었을 때 그때 나머지 확실히 재료가 들어가니까 비주얼이 사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꿀팁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까 저는 맹물을 넣지 않고 쌀뜨물을 사용했어요. 쌀뜨물을 사용하면 그 쌀뜨물에 있는 전분기와 감자에서 전분기가 나오면서 약간 더 자박자박하고 끈적한 국물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쌀뜨물이 없으신 분들은 그냥 이런 다시 티백, 그냥 이런 빈 티백에다가 밥을 한 숟가락 넣어서 이 티백을 넣어주시면 쌀뜨물을 넣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티백 하나 집에 준비해 주시면 언제든지 아주 맛있는 쌀뜨물 효과를 낼 수 있는 꿀팁이에요. 네, 여기까지 따라오셨으면 이제 거의 다 완성이고요. 여기서부터는 본인이 원하는 국물의 걸쭉함, 국물 양을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 조금 자박자박하게 드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 상태로 조금 더 졸여서 마무리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찌개처럼 국물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다가 이렇게 물을 조금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국물이 있는 상태를 원하셔서 물을 넣었는데 약간 싱거워졌다 그럴 때는 소금보다는 새우젓으로 간을 잡아주시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새우젓 이렇게 하고 여기에 두부를 이 상태에서 감자가 다 익을 때까지 끓여주시면 완성입니다. 감자가 다 익기 전에 국물이 너무 졸았다 싶으면 그때 물을 추가해서 간을 맞춰주시면 되고요. 네, 오늘 이렇게 돼지고기와 감자 넣어서 간단한 고추장찌개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이거 정말 맛있거든요.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안주로도 제격일 듯 합니다. 네, 저는 오늘 점심에 찌개랑 같이 먹으려고 쿠자냄비에 냄비밥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얼른 맛있게 먹어보도록 할게요. 저는 앞으로 더욱더 맛있고 건강한 레시피로 요리 영상을 좀 많이 찍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쿠자였습니다. Está o parede.